내가 한 것들은 변하지 않고, 그러니까 유일하게 작품이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환경 속에서 직장에 계신 분도 있고, 뭐 강의를 하시는 분도 있고, 그 환경 속에서 봤을 때 스펙보다 스토리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스펙은 요즘에 박사학위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하는 행동은 그들이 따라하지 못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불가능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불가능이 없는 거는요, 모든 게 불가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거를 찍었을 때 이거에 대해서 불가능이 없는 거죠. 장애인이 팔다리가 없는데 난 수영할 거야 했을 때 그거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있는데 수영 못 하잖아요. 근데 그는 어떻게 나는 수영할 거야 하신 거에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하나, 난 이거 할 거야 하는 거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내가 목표를 두고 얼만큼 집중하고 얼만큼 내가 이거에 투자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2년 후에, 10년 후에 나를 찾는 사람, 내가 어디를 가도 정말 멋지게 살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여러분한테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행복을 전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2년, 6개월 후에, 1년 후에 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서로 확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거기 앉으시죠? 예, 잠시 앉으시죠. 예. 이게 책보다 훨씬 다르네요. 이게 책에는 이제 스토리 위주로 하셨는데 정말 공부를 많이 하셔서 쭉 이렇게 풀어주셨고요. 저도 그 강의를 할때 저랑 좀 비슷한 부분이 많은 게 이제 소통 강의를 하는데 기업체에서 리더십을 얘기를 할때 제일 얘기 많이 하는 게 부부 얘기를 꼭 해요. 가방만사성이 다 있는 얘기잖아요. 집에서 엉망인 사람이 회사에서 무슨 경영을 해요. 그죠? 그래서 가족 경영이 중요한데 사람들이 회사만 생각해요. 어차피 회사는 요즘 55세, 60세에만 은퇴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나머지 기껏해야 30년 직장 생활하는데 나머지 50년 어떻게 살 거예요? 그때 돼 이제 은퇴하고 집에 들어오면 삼식이 돼가지고 쫓겨나는데. 그죠? 그런 면에서 가족 경영은 중요한데 결국 또 가족 경영이든 어디로 왔어요, 이제? 나경영으로 왔잖아요. 그게 흐름이 딱 맞아 들어가시는 게, 아, 진짜 깊이가 있고 공부를 많이 하신 분이라 생각이 듭니다. 좀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본인 얘기를 얼마 안 하셔서. 그거는 어떻게? 책으로 보시면 진짜 여기서 아이 분유값이 없었는데 옆집에서 이렇게 돈도 빌려주고서 살아나시고 또 기껏 좀 나가서 좀 방판 영업을 되게 잘하셨어요. 방법 얘기하면 정말 돈도 많이 벌고 막 그때 대졸 초임이 60만 원할때 2,300을 벌었다고요. 근데 애가 다친 거야. 혀가 구멍이 난 거야. 그러니까 안편이 막너 뭐지 무슨 짓 하고 다니냐고 애나 보라고 그래갖고 그걸 또 그만두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다 남편 말아먹지 뭐 딱지 붙이지 내일 앞길 다 막아놓고 뭐 그런 이야기들이 이 책에 있어요. 괜히 이렇게 된게 아니라 아까 얘기한 거 어렵다는 건 이혼할 이유가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다. 김미경 원장도 그 얘기했었죠. 어머님이 그랬대잖아요. 네 아버지가 돈을 못 버는 거는 여자가 돈벌 기회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셨고, 저도 이제 우리 학원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최고가 되려면 최고한테 배우라는 얘기를 제가 붙여놨거든요. 왜 내가 최고였습니까? 쇼호스테이가 1등 했거든요. 그래서 최고의 기술을 배울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은 첫날 뭔 얘기를 하냐면, 니들이 목표를 한라산이나 후지산으로 잡지 마라. 에베레스트로 잡아라. 그럼 거기 못 오르더라도 5,000m까지 갈 수는 있잖아요. 후지산 기껏해 3,000m인데. 그런 목표를 갖고 가면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범을 보여요. 현란한 시범을 보여요. 지금은 니들이 못하겠지만 내가 20년 만에 만든 이 기술을 니들은 2년 만에도 만들 수 있다. 내가 보여줬으니까. 에베레스트를 보여줬으니까. 아까 우리 김미경 원장님을 이렇게 그 멘토로 하면서 이렇게 하셨던 부분도 맞는 것 같고요. 이제는 유현석 강사님이 이제 그런 또 멘토가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해 주신 강사님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자,
자, 지금부터 한 10분 정도 휴식을 갖겠습니다. 화장실은 나가셔서 오른쪽에 있는데 좀 협소하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요. 음료수는 나가셔서 이렇게 그 녹차를 드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10분 후에는 조그마한 미니 특강이 하나 마련돼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장석훈 박사님 모셨어요. 그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딱 10권입니다. 대한민국 없습니다. 10분만 나눈 받고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사인을 저자님 거 받으시고 사진 여기 잘 나오거든요. 사진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책 구입하시면 됩니다. 늦게 오신 분은 죄송해요. 예, 예.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쇼스시가 잘 팔아요. 아, 네, 잠깐만. 이거 어디다. 거기 앉으시죠. 이게 찍어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예. 예, 사인 여기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5권 나왔습니다. 양자. 더 이상 구매가 네. 안 되는 책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카드 됩니다. 예. 현금 없으시면 카드 됩니다. 세 번 남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권이요? 예. 이제 한 권 남았습니다. 아,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 아파님 제가 볼 겁니다. 제가 소장할 겁니다. 자, 권익효 강사님, 네, 어디 계시죠? 예. 김자